한국 최초의 사성 장군 고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오늘 대전 현충원에 영면했습니다. 고인을 보내면서 많은 이들은 한국전쟁 다부동 전투를 떠올렸습니다. 70년 전 북한 침공 한 달여 만에 우리 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속절없이 밀렸었죠. 이를 막아낸 게 낙동강 다부동 전투입니다. 사단장이던 백 장군은 우리보다 병력이 3배나 많았던 북한군의 진격을 막아냈고 덕분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반격할 수 있었습니다. 백 장군은 오늘 전투복을 입고 다부동 전투 지역에서 떠온 흙과 함께 묻혔습니다. 첫 소식 정한희 기자입니다. 태극기로 감싼 고 백선엽 장군의 영현이 늘어선 사단 깃발 사이로 들어옵니다. 역대 육군 참모총장과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예를 갖춰 경례합니다. 6.25 전투복을 수의로 입은 고인은 다부동 전투에서 북한군을 막아냈던 그 모습 그대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관 위로는 전후에 피가 스며 있는 6.25 전쟁 8대 격전지에 흙이 뿌려졌습니다. 첫 번째 전장터, 문산 파평산입니다. 죽어서도 전우와 함께하고 싶다는 고인의 뜻에 따라섭니다. 이별은 슬프지만 그토록 보고 싶어 하셨던 먼저 가신 전우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저희 유가족들은 또 다른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조포도 대장 예우에 따라 19발이 발사됐습니다. 무거운 짐 이제 후배들에게 내려놓으시고 평화롭게 영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안장식이 끝나고 백선엽 장군의 묘역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미처 인사를 못한 시민들이 아이와 함께 추모하기도 했습니다. 고인의 부인 노인숙 여사는 모두가 떠난 뒤 묘역을 다시 찾아 조용히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대전 현충원 내 장군 제2묘역에 안장됐습니다. 묘역 바로 앞에는 천안함 46 용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국의 별로 불린 백전 노장은 8만 3천여 명의 국군 장병과 나란히 누워 영원한 안식을 맞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원입니다. 자유와 평화는 절대 공짜가 없다. 고 백선엽 장군이 생전에 자주 했던 말입니다. 70년 세월 앞에서 한국전쟁의 기억과 아픔도 흐려졌지만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현충원을 찾은 후배 장교들과 시민들을 김태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후배 예비역들이 고인에게 거수 경례를 합니다. 앞서 백선엽 장군 기념석을 세운 후배 예비역은 국가와 군의 발전에 헌신했던 고인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부활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만큼 부활을 진정으로 아끼는 진정한 지휘관이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6.25 전쟁 최대 격전이었던 다부동 전투를 설명하던 열정적인 모습도 생생합니다. 그 1사단장 하셨으니까 그때 사단 그 장병으로 참전했던 분들이 그분 오시면 또 구름대처럼 모이세요. 장교로서에 대한 희생이나 본인이 직접 먼저 나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본받아야 된다라는 교육도 받았었고요. 백장군을 추모하는 행사는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고인을 기리는 분향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군인은 군인이어야 한다. 그렇게 담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가오는 좀 있을 수 있지만은 공이 가오보다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군이 개설한 백장군의 사이버 추모관에는 11만 명 넘게 조의를 표하며 6.25 전쟁 영웅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미국은 백악관에 이어 국무부도 고 백선엽 장군의 별세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도 침묵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안장식이 열린 대전 현충원에서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에 이어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이 헌화하며 고인과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두 사람은 오전에 열린 영결식에도 참석해 애도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One of the founding fathers of our ironclad alliance that was forged in the crucible of combat and baptized in blood. Farewell, friend, and rest in peace.
역대 주한미군 사령관들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고 백선엽 장군을 우리의 영웅, 조지 워싱턴 같은 한국군의 아버지로 부르며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오늘 새벽 성명을 내고 백선엽 장군 별세에 조의를 표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사성 장군으로 한국전쟁에서 조국에 대한 그의 봉사는 한미양국 공동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의 상징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도 백선엽 장군 같은 영웅들 덕분에 오늘날 한국이 번영한 민주공화국이 됐다며 고인의 회고록 표지 사진을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외교안보 부처들이 외국 특정 인사 죽음에 잇따라 공개 성명을 내고 애도하는 건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반면 청와대는 백선엽 장군 별세 이후 닷새째 아무런 메시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인사로는 군 장성 출신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유일하게 연결식에 참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서입니다. 백선엽 장군의 마지막 가는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현충원 안장을 반대한다며 광복회가 시위를 벌였고 민주당 지도부는 연결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고인을 비판했던 한 변호사는 방송에서 하차했습니다. 이어서 안보경 기자입니다. 독립군을 처벌하! 백선엽 현충원 안녕을 적극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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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선엽 전 대장 운두 차량이 대전 현충원에 도착하자 광복회 등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제는 백 전 대장을 영웅으로 칭송한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을 미국으로 소환하라는 서한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백 전 대장을 칭송하면 그에게 학살당한 독립군과 민간인은 어떻게 되느냐며 내정 간섭 행태를 보여 한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YTN 라디오 진행자인 노영희 변호사는 백 전 대장을 두고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쐈다고 발언했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생방도중 발언이 섞이면서 본의 아니게 잘못된 발언이 보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연결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고인에 대한 논평도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추모 논평 한 줄 내지 않더니 오늘 그 연결식의 지도부는 철저히 외면을 했습니다. 끝내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조문하거나 격에 맞는 예우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전쟁 영웅을 이렇게 대접하는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0여 명은 연결식장을 찾아 헌화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